자, 오늘은 그 어려운 성경에 있는 아주 여러분은 답은 벌써 제가 드렸는데 그래도 답을 드렸어도 이게 성경을 볼 때마다 문제가 되는 그런 곳을 좀 딱 지적해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출애굽기라는 이제 그 책이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출애굽 이라는 말은 애굽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라는 나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몽땅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을 해내서 독립국을 세워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세운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인데, 이제 그래서 먼저 그 나라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먼저 그 노예들을 이집트로부터 어떻게 해야 돼? 해방을 시켜야 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제 모세의 형 아론을 이제 보내가지고, 그 당시 이집트 왕이 바로입니다. 바로에게 보내가지고, 모세가 자, 우리 백성들을 내보내주시오. 우리는 노예 생활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여호와께 예배도 드릴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떠나서 이집트를 떠나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그랬더니 이제 바로가 들어주겠습니까? 안 들어주죠. 당연히 안 들어주죠. 왜? 그때는 노예들이 재산이었어요, 재산. 그 돈 받고 팔 수도 있고. 왜? 노예가 있어야 건물을 짓고 공사를 하지. 그렇죠? 이건 아주, 그래서 이집트는 피라미드도 짓고, 뭐, 창한 건물 짓고 도시를 개발하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한 160만 정도가 되니까 얼마나 큰 재산이에요. 그걸 왜 그냥 보내버려? 그래서 이제 바로가 못하겠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그 장면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자, 여기서 보면 이게 이제 아주 이상한 장면이에요. 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될 것이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나가 누구요? 신이야. 하나님이야. 나를 대신해서, 이제, 바로한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라고, 그렇게 할 거고, 너의 형 아론은 너의 대언자, 너의, 그 모세가 이 말이
말을 별로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론, 형, 아론은 말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하기를, 내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바를 너는 형에게 말하고, 그 형은 아론은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자, 지금 하나님은 이제 계획을 세웠어. 그렇죠? 모세, 그 다음에 아론을 시켜가지고 바로 왕한테 가서 해방을 요구 이제 하겠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해방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 그래놓고 하나님이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보세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이적을 기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이니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래서 자손을 인도하여 낼지라. 자, 이게 말이 됩니까? 바로가 너희들의 말을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왜? 바로가 말 안 듣는 이유는 뭐다? 여기 있잖아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바로가 거부할 것이다.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저는 옛날에 하나님을 처음 이제 만나게 됐고, 이 성경 공부를 하면, 이 출애굽기라는 책이 바로 창세기 바로 다음입니다. 금방 나와요. 창세기 공부를 하고 나면 출애굽기가 금방 나와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모세 바로한테 가서 해방을 요구해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그래서 바로가 내보내줄 거다. 이러면 얘기가 되지. 그런데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기 때문에 말 안 들어줄 것이다. 바로가 거부해요. 너 안 한다.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가 거부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뭐요? 완악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야, 그래서 저는 이건 아무리 목사님들이나 성경을 잘 안다는 사람들을 만나서 물어봐도 설명을 못해. 몰라. 그래서, 이야, 아니, 이걸 모르면서 어떻게? 그렇죠? 하나님 참 지미가 고약하신 분이야. 그렇죠? 그래서 바로가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또 어떻게 해요? 이집트에 재앙을 내려가지고, 바로가 해방시켜 줄게.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약속을 해. 그래서 약속한
날이 되면 바로 또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또 어떻게 못하겠어. 여러분, 이런 장면이 출애굽기에 일곱 번이 반복됩니다. 일곱 번. 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를 검색을 하면 이렇게 나와요. 바로의 마음. 와, 일곱 번이 아니다. 13번 나와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바로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기를 뭐예요? 즐겨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뒤를 따르니.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더라. 13번 나와. 똑같은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이거를 보면 왜 그런지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지 그게 이상해잖아.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좀 정신이 이상한 거 안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해방을 시키려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강팍하게 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지. 성경에는 이런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거는 이거는 너무나 노골적으로 쫙 이만큼 나와 있다. 자,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냐. 자, 바로는 하나님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을 안 듣게 하는 거는 바로가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까?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에게 정반박 반대로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혼이 납니다. 혼이 나. 그게 혼나는 게 뭐예요? 애굽의 재앙을 하나님이 내린다. 너무너무 이상하잖아요. 재앙을 내리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가 말 안 듣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을 안 듣기 때문에. 그럼 말 안 듣게 한 사람은 누구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말 안 듣게 해가지고, 말 안 들으니까 혼내고. 이게 무슨 짓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이거는 장난도 아니고. 다 이거를 여러분이 이제 이 문제를 풀어야만 여러분이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 다음에도 나중에도 다 이런 식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사람들이 왜 하나님 말 안 들어? 안 듣는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말을 순종하지 않도록 해놨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 말 안 들었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 하네. 왜?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약에만 나와. 또 보여드릴까? 로마서. 성경이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었다. 그렇죠? 똑같은 말이죠? 착해질라 그래도 뭐요? 하나님 말 잘 듣고 착해지지 못하도록 가뒀다. 뭐가? 성경이, 하나님이. 성경이, 그러면 성경은 말씀이고, 응. 말씀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었다. 자, 이런 곳을 찾으면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상식적으로 읽는 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무엇이 뭐만이 선이에요? 하나님만이 선이야. 하나님만이 선이지 우리 인간은 다 뭐예요? 악해. 예수님 자신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다. 그럼 왜 우리는 다 악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악하도록 해놓으셨다. 이런 식이야. 야,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것이, 이거를 이해하는 것이 성경 이해의 열쇠입니다. 이거를 모르고, 무슨 말일까 하고, 모르고 성경을 여기저기 아무리 읽어봐야 성경의 핵심을 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딱 결심을 했습니다. 이거를 내가 깨닫지 못하고, 여기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 믿는 거 뭐예요? 건들 수밖에 없다. 그렇잖아. 그 이상한 하나님 아닙니까? 뭐, 어? 말이 안 돼. 아니, 하나님의 목적이 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게 목적인데 왜 해방시키라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 왕한테 보내놓고 바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지 그거를 아주 굳게 해가지고서는 강팍하게 해가지고서는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 내보내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이 말이 돼야 안 돼? 말이 안 되는 그래서 저는 참 이상해 사람들이. 말이 안 되는 것을 그렇다고 믿고 있는 것도 이상하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말이 안 되는 거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 저는 이게 말도 안 돼!
라고 제가 얘기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그래요? 박사님, 성경을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면. 왜? 성경을 말도 안 된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혼낸다고.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는 말이 안 되면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해요. 말이 안 되는 것도 말이 되는 것처럼 듣고 앉아 있는 게 얼마나 그게 이상해. 그렇죠. 그러면 이게 나중에 헷갈려가지고, 예, 안 풀려. 아무것도 확실하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면 말이 안 된다.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이 안 될 리가 없는 거야, 또. 그러니까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은 뭐예요? 완전히 이게 정반대야.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포도원 일꾼들이 아니 왜 돈 똑같이 주냐고 하는 그하고 포도원 주인 생각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달라요. 다른 거예요. 그 성경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대로 말을 하니까 우리에게는 뭐예요? 이상한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론적으로 차근차근 풀어가 보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 그건 분명해요, 안 해요? 분명해요. 그런데 바로가 하나님 말을 안 들었다. 누구든지 하나님 말을 안 듣는 거는 누구 때문에 안 들어? 사탄 때문에 안 들어. 악령 때문에 안 들어. 그러면, 악령이, 사단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는 거지, 하나님이 완악하게 만든 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한 게 아니다라고 결론.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든 것이 아닌데 왜 하나님은 자기가 완악하게 했다고 말하느냐? 그렇게 접근을 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다면 이 출애굽기를 한번 이 잡는다 그러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이가 많았어. 그렇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이제 밤에 잘 때는 옷 벗어라. 그래가지고 뭐요? 이를 잡아서 입히고 다시 입히고 그랬어요. 참 미개한 생활을 했을 때요. 자, 그렇다면 그 이게 첫째,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한 것이 뭐예요? 아닌데, 그 어떤 이유로 하나님은 자기가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했다고 말씀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한 것이 아니라, 사단이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했다는 말도 성경에 있어야 돼요? 안 있어야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디엔가, 어느 구석엔가, 분명히 사단이, 왜? 사단이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한 것이 그게 분명하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겠다면 13번이나 나오지만은, 어느 구석에는 사단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말이 있을 것이다. 그걸 찾으면 돼.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가 나타나, 그렇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사단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이제 이 두 가지가 딱 나타나면, 그걸 해결해야 돼.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이미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해결의 열쇠를 드렸습니다. 뭐예요? 네? 네, 그렇죠. 이게 무조건적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가 강박하게 한 것도 아닌데 자기가 강박하게 했다. 그 말은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고 있어? 바로를. 우리는요, 바로는 무조건 하나님 미워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바로가 이스라엘의 원수요.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거야.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고 바로와 이집트 백성들은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 여러분. 이게 여러분 벌써 제가 열쇠를 드렸어. 그게 뭐냐 하면 자, 돌아온 탕자에서 다 풀렸잖아. 답은 나왔어. 그렇죠. 그는 죽일 놈이야, 그 자식은. 그 자식은 호적을 파버려야 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 사랑해요, 안 해요? 사랑해요. 그렇죠. 근데 이 자식은 뭐예요? 사단한테, 악령에게 사로잡혀서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아버지에게 등을 돌리고 떠나버렸어. 그거를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잃어버렸다. 내가 잃어버렸다고 한다고. 이때는 박수 쳐야지. 네. 네. 온 성경은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근데 우리가 이걸 못 깨닫는 건 뭐예요? 왜 잃어버렸다고 하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도망갔는데? 도망간 놈이 돌아왔다고 안 그래, 아버지는. 응? 꼴통 양이 도망가도, 목자는 뭐라 그래? 내가 잃어버린 양이라고. 그렇죠? 잃어버렸다는 말은 누가 잘못했다는 말이에요? 내가 간수를 잘못하고, 잘못 다독여서, 내가 잃어버렸어. 도망갔단 말 절대 안 해. 그런 말이 이제 어떤 형식으로 신약 성경에 나와 있냐고 하면, 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도망간 놈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벌을 주려면 정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죄가 이거야. 그러므로 너는 이런 벌을 받아야 돼.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 정죄를 하지 않는다. 왜? 벌 줄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벌은 이미 예수님이 나 대신 뭐예요? 죽으심으로 벌을 대신 받아주셨어.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우리를 정죄하고 벌 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대박 아니에요, 여러분. 대박이야. 박수 치세요. 대박. 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을 못하고 살고 있어. 뭐,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살아요?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는, 미워하지 말라는 말인데, 우리 맨날 미워요, 안 미워요? 예. 꼴뵈기 싫지. 꼴도 보기 싫지. 어디서 제일 많이 일어나는 일이요? 교회에서. 같은 교인들끼리, 저, 김 집사 저거 꼴도 뵈기 싫어. 교회 꼴불견들 많잖아.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고 살 수가 없어.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살 수가 없는 이유를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 하나님이 우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고 표현하는 거야. 이제 다 풀리죠, 그렇죠? 이거를 알면 이게 이제 성경을 푸는 열쇠예요. 바로 열쇠 이름이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열쇠예요. 네. 재산 달라 그래가지고 타가지고 토끼는 죄도 아버지는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런 말을 제가 탁 해버리면 여러분 마음 속에 어떤 생각이 탁 들어오냐면, 예, 악령이 이런 생각을 탁 넣어줍니다. 무슨 생각? 어?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얘긴데. 그렇죠? 그 생각 다 합니다. 자, 그런 생각에 대한 답변은 뭘까? 답변은 이 찬송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지은 죄 사함 받고, 그 다음에 내 죄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다 대신 벌을 받아 받고 죽어 주시어서 나는 구원을 받았구나. 이제 모든 것이 천국이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지은 죄 사함 받고, 그 다음에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니까 나는 이 내 죄를 다 사해 주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고 싶고 살게 되고, 그렇게 사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구나. 그런데, 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지은 죄 사함 받고, 내 맘대로 살게 되니. 그 어디나 뭐요? 지옥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맘대로 살면, 내 맘대로 산다는 게 뭐예요? 조건적으로. 또 욕심 부리고, 또 이기심, 욕심에 지배받으면 또 지옥이지. 이거를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 아시겠죠? 그렇게, 아,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하면, 우리가
맨날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느끼지를 못하고. 박사님, 그러면 아무것도나 뭐 술 먹고 뭐 살아도 되겠네요.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뭐 없다 그런 줄 아세요? 싸가지. 감사를 몰라. 그렇죠? 구원을 몰라. 그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을 뿐이야.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병나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그럼 또만 또 내 마음대로 살 되겠네. 그 말이 안 되죠. 이 말이 안 되는 말을 우리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그렇게 반박합니다. 마음대로 살도 되냐고.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한테 싸가지 없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네. 그저 찬송 하나 불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은 알아서 해야 돼. 아시겠죠? 바로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한 것이 아니라, 사단이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했다는 그 말이 성경 어느 구석에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이 없으면, 이제,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바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조건 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표현을 했다. 그런 표현 방법을 무슨 법이라고 그런다? 반응법이라는 것을 증명을 하려면 또 한편 사단이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했다는 일이 말이 있어야 돼. 와, 그래서 이제 다시 눈에 불을 켜고, 예, 네. 찾았어. 눈에 불을 켜고, 성경 구석구석을 뒤지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스라엘이라는 이제 나라를 세웠지만은,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왕을 세워가지고 왕이 통치하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네, 각 지역마다, 네, 우리말 성경에는 사사라는 사람들이죠. 사사는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네, 판사들이죠. 판사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깊이 잘 이해하는 사람들을 각 지역에 곳곳에 세워가지고 그 지역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그 사사한테 가서 해결을 받도록 그렇게 했어요. 왜? 왕을 세우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왜 왕을 세우지 않았을까, 이스라엘에는? 왕을 세우면, 지가 하나님 노릇을 하는 왕이 너무 많아. 네. 그래서 온 국민들로부터 지가 뭐가 되고 싶어 해? 지가 신이 되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 그 독재자들이 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왕을 세우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지.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주신 법, 율법을 참 깊이 이해하고 있는 그 판사들을
이제 세워서 이제 그렇게 통치하게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위 나라들 팔레스타인의 여러 나라들 보니까 다 왕이 있어. 왕 보니까 멋있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왕 달라고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도 왕 주세요. 그 말은 하나님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왜? 왕이 누군데? 하나님인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열불 나는 데모야. 요구야. 그래서 그 당시 사무엘 선지자가, 이 백성들에게 큰일 났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이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도 한심하기 짝이 없죠. 하나님이 그 놈의 새끼들 다 죽여라.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그랬어요? 그거는 다 죽일 만한 벌을 줄 만한 하나님을 싫다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왕 주자. 그런 분이 하나님. 그래서 맨 첫 번째 왕을 세운 왕이 누구게? 사울이라는 왕이야. 그렇게 이제 사울은 뭐예요? 하나님이 걱정한 대로 지가 잘났어. 하나님 말 안 들어. 그래가지고 치지 말라는 전쟁을 팔레스타인, 성경, 우리말 성경은 블레셋이라고 나오죠. 그 블레셋하고 전쟁을 괜히 전쟁 쳐가지고 패전을 해. 그래가지고 이제 사울 왕이 이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어. 그게 무슨 꼴이에요, 세상에. 왕이 이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팔레스타인, 그, 궁수, 활 쏘는 궁수가 추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왕이 이제 상황을 아무리 판단해봐도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사울왕이, 그래도 뭐 자기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이방인, 팔레스타인 이방인 개 같은 놈들 손에 나는 죽을 수 없다. 이래가지고 자기가 칼을 꺼내가지고 팍 이래서 자살을 해요. 자, 사울은 자살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면 나와요. 자,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칼 위에 엎드려지니 사울의 호위병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그 호위병도 자살을 했다. 이렇게 사울은 자살했어. 분명히 성경은 자살했다고 기록하고 있어. 자, 그런데 이제 좀 있다가, 네. 사울이 죽은 이유는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울을 죽이시고 자살했다고 안 그래. 하나님이 죽였다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지지리도 말 안 듣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해서 심지어는 무당도 찾아갔고. 그러니까 사울은 누구하고 더 가까워 가깝게 지낸 왕이야? 사단하고. 그래서 결국 사단이 하는 일은 뭐예요? 사울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하나님은 전쟁하지 마라. 그래서 아, 왜 전쟁해서 왜 전쟁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하지 마라 그랬는데 전쟁에 팍 이기면 자기가 뭐처럼 돼? 하나님 손을 대니까. 이 사울은 하는 행동 하나 하나마다 하나님을 반역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죽였대. 아니 사울은 자살했어. 자살한 놈을 왜 자살했다고 그러지 않고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이 죽였다고 그랬을까? 그 말은 그런 사울이라도 하나님은 사랑했다. 그래서 정죄하지 않았다. 그렇죠? 하나님이 죽였다. 사울의 죽은 그 자살한 죄를 어떻게 생각했어? 어떻게 얘기했어? 하나님이 죽인 거. 그러니까 탕자가 도망을 가도 아버지가 뭐예요? 내가 잃어버려. 다 같은 얘기야. 다 무슨 표현이요? 사랑의 반어법의 표현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동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감동을 못하면 어떻게 돼? 그, 세상에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퍅하게 해가지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안 보냈는데, 왜 하나님이 또 바로를 죽여? 뭐 이랬으면서. 이거 성경 엉망진창이구만. 이런 걸 믿는다고 그러면 할 말이 있어야지. 그래서 똑똑한다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못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하나님 떠날 뻔했다니까. 자, 이제 뭐 여기저기 이런 표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출애굽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을 샅샅이 뒤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실제로 사단이 바로를 꼬셔가지고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강박하게 했다는 말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죠? 그러면 저는 이제 다 해결한 거야. 그렇죠? 있을까 없을까? 저는 어딘가 내가 아직 발견을 못해서 그렇지 어딘가 있을 것이야. 제가 확신을 하고. 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퍅하겠다는 말. 이게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은 바보가 될 결심을 하고 그렇게 말한 거야. 바로도 사랑하니까. 야, 그래서 그게 반어법적 표현이다. 라는 것을 확정하려면 어디에 딱한 구절만 나오면 돼. 딱 보다가 여러분 출애굽기 8장 자, 그러나 바로가 누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바로가 주체가 누구야? 바로입니다. 이제 이번에는 맨날 이때까지는 하나님이
내가 그랬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그렇지 않고 이번에는 뭐요? 자, 그러나 바로가 자 이거는 이때도 이거는 그냥 없다 치고 보세요. 바로가 그의 마음, 그의 마음이란 건 무슨, 어떻게 표현해야 돼? 자기애입니다. 이거는 이제 영어로 하면 his인데, his는 그의라고 번역이 될 수도 있고, 또 뭐요? 자기애의 마음이에요. 바로가, 누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한 게 아니라 뭐요? 바로가, 그의 마음을 뭐예요? 완악하게 하여. 반대요, 안 돼요? 아니에요. 네. 사울이 자살해도 하나님이 죽였다고 그러고, 그렇죠? 바로가 사단의 말을 듣고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안 내보내도 하나님은 자기 탓이래. 네. 여러분, 놀랄만한 일이죠? 와, 그래서 영어로 보면 더 분명합니다. 자, 바로가 hardened, 완악하게 했다. His heart, 그의 마음. 하나님 했다는 말 하나도 없죠, 그렇죠? 이게 해결이 안 돼. 이렇게, 이게, 이거를 이런 식으로 반어법적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지 않고서는 성경을 읽어나갈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요즘 젊은 청년들이 아주 논리가 확실하고 아니면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이거는 아니면 아니다고 안 하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아니다라고 안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고 모르겠다 그래. 그러면서, 이거 괴팍한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바로의 마음을 일부러 하나님이 강박하게 해놓고 말 안 듣는다고 또 막 재앙을 내리고. 이런 하나님 나는 못 믿겠다. 저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 문제를 제가 한 2년 동안을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샅샅이 뒤지다가, 와, 그러면 그렇지. 사단이 바로에, 자, 여기 보면, 요한복음, 자, 사단이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누가 예수를 배반하고 싶은 마음을 넣어줬다? 사단이. 그러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안 내보내기 싫은 마음을 누가 준 거예요? 사단이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사단이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의 입에서 말을 할 때는 절대로 사단이,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했다고 그러지 않고, 언제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말은 결국 너희들은 바로가 밉겠지만 바로도 역시 누구다? 내 아들이다. 내가 만든 아들이고 내가 사랑하는 인간이다.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9장 여기도 그 말 나오죠.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의 그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자, 이제 이렇게 쭉 나온다고요.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바로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애굽 이집트의 왕으로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 이집트였어. 만약 이집트의 왕 바로가 이 기회를 통하여 왜? 와, 하나님은,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노예들을 어떻게 해방시키잖아요. 옛날에는 노예 해방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 아시겠죠? 노예를 해방시켰어. 왜? 노예 주인들이 노예를 해방시키고 싶지 않아요. 왜? 그거 다 돈 주고 산 재산인데. 그리고 그 노예들을 또 팔아서, 그렇죠. 또 돈을 벌 수도 있고, 그런데 왜 노예를 해방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노예를 해방시키면, 바로 왕이 하나님 말을 듣고, 와,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구나. 그래, 너희들 가서 너희들의 나라를 세워라. 그러면 바로는 어떤 사람이 돼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왕이 돼. 그러면, 와, 이집트 왕 바로가 하나님 말을 들었어. 그러면 온 세상이 뭐예요? 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되게 하려고 바로를 시켰는데, 바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누구 음성을 들어버린 거라? 사단의 음성을 듣고, 아니야, 못하겠어. 여호와가 무슨 하나님이야. 잃어버린 거야. 그런 바로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바로가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을 거부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바로가 내 말을 안 들은 것은,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한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감동적 아니에요. 그렇죠? 요거를 더 단순화시켜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 제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이제 돈을 잘 벌 때, 하나님도 믿지 않을 때, 제가 차를 좋아했어요. 좋은 차, 고급 차. 아, 그 당시 미국에서 이제, 그 당시는 한국, 대한민국에서는 벤츠라는 차를 구경도 못할 때. 미국 가니까 벤츠가 탁 굴러다니는데, 저거를 내가 한번 사서 타고
탱겨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던 보람이 있을 건데. 이렇게 생각하던 시절이었어. 근데 그래서 이제 길에 벤츠들이 지나가면 탐났어. 차, 나도 꼭 하나 살 거야. 그러다 이제 돈을 벌게 되고, 그래서 벤츠를 한 대 샀어. 한 대 사니까 한 대를 더 사고 싶어. 왜? 제가 첫 번째 산 벤츠는 큰 세단이에요. 큰 차. 근데 미국 사람들이 그보다 그 큰 세단 벤츠보다 더 고급으로 치는 차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벤츠 스포츠카야. 서울에도 가끔 굴려댕겨요. 근데 그 당시 제가 샀던 스포츠카는 진짜 이뻐요. 그래서 두 사람 탁 타는 차인데. 그때 여러분 스포츠카는 그 말대로 이 주로 스포츠 타입, 운동선수 타입으로 생긴 사람들이 타야 어울려요. 저 같은 사람 뭐 운동하고는 별로 가깝지 않는 사람이 타고 다니면 좀 차하고 주인하고 뭐예요? 별로 안 어울려. 우리는 세단이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근데 그 차는 사고 싶어. 왜? 돈은 있으니까. 그러면 그거를 타고 다니려면 좀 운동선수 타입으로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운동선수 타입으로 보이지도 않아, 우리는. 응. 운동선수 타입으로 보이는 사람은 저게 준호야, 준호. 첫째, 운동선수처럼 보이려면 날렵해 보여야 돼. 그러면 우리처럼 이게 얼굴이 넓적하면 안 돼. 여기도. 얼굴이 뭐예요? 이렇게 좁아야 돼. 이렇게. 좁고, 뭐도 튀어나와야 돼. 뒤통수도 튀어. 우린 뒤통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도 좀 운동선수처럼 보이게 하려면, 선글라스를 하나 껴야 되겠다. 그래서, 근데 저는 선글라스를 좋아하지도 않아요. 왜? 저는 환해야 좋지. 이렇게 뭐, 선글라스 끼면 환하지가 않잖아. 그래서, 본래부터 선글라스를 안 껴도 그놈은 벤츠 때문에 선글라스를 사야 되겠어. 그런데요, 이 우리처럼 얼굴이 이렇게 넓은 사람은 선글라스만 안 어울려. 무슨 뭐 해골바가지 같아. 우리 저기 우리 김종기 선생님도 선글라스만 잘 어울릴 얼굴이. 그 네, 뒤통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래가지고 이 총체로 안 어울리는 거야. 어울리는 선글라스를 찾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다가 간신히 예? 프랑스제 뭐 선글라스인데 그게 딱 어울린다 했다. 엄청 비싼 거야. 선글라스 산 게 뭐 그때 뭐 500만 원짜리야. 그 어디서 샀냐면요. 로데오 드라이브. LA에 있는 베버리 힐즈 알죠? 영화 배우들 사는 동네. 그게 로데오 거리라는 쇼핑가가 있어. 거기는 세계 제일 비싼 것들만 나와 있어. 멋있.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와 이게 좀 어울려. 그래서 제가 아 나한테 어울리는 이거
찾고 찾아서 간신히 아 이거 어울린다. 그래서 이제 탁 사가지고 어느 날 이제 가족이 이제 그 LA에서 조금 남쪽으로 떨어진 카탈리나 섬이라는 아주 이쁜 섬이 있어. 그게 부자들 별장들이 쫙 있어. 그러니까 배 타고 한 시간 가야 돼. 그래서 이제 가족들 다 같이 이제 배 타고 가는데 아 그날따라 날씨 탁 좋고 해서 이제 갑판에 그 난간에 탁 기대서 탁 바다 구경하고 야 좋다 그러고 있는데 그때 이제 우리 둘째 딸이 딸이 둘이었어 그때 이제 연년생이야 근데 그 네 살밖에 안 된 둘째 딸이 아빠 바다가 안 보여 안아줘 그래서 이제 내가 이렇게 안아줬어 와 이제 바다가 좋다고 그래서 바다 다 보고 난 뒤에 요 녀석이 예 저를 딱 보고 아빠 선글라스가 참 멋있어 그래 아빠가 멋있어 보여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여기, 아빠, 나한테 한번 씌워줘봐. 그러자. 근데 이제, 어른 선글라스가 네 살밖에 안 된 애한테는 헐렁하잖아. 꽉 조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네가 고개를 돌리면, 바닥에 떨어지면 큰일 나. 그래서 이제 조심해 하고 딱 씌워줬는데, 그 씌워주는 찰나에, 걔 언니가 불러서 걔를, So, look over here! What? 고개를 확 돌렸지. 상관없어 봐. 저도, 응급결. 웬만한 짜리가 지금. 얘도 그냥 경악이야, 그렇죠? 누구 죄요? 고개 돌리지 말라 그랬죠. 그 얘가 막 숨을 못 쉬는 거야. 하더니 막 아, 우는 거야. 울면서 그 조그만 이쁜 주먹을 꼭 쥐고 제 가슴을 막 때리는 거예요. 아빠가 잘못한 거래. 와. 그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자기 죄라고 자기 잘못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아빠한테 완전히 책임을 선글라스 잃어버린 책임을 아빠한테 돌리고 싶은 거야. 아빠가 잘못한 거야. 아빠가 잘못한 거야. 그러면 이 아빠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여러분? 아빠가 네 조심하라고 그랬잖아. 고개 돌리면 안 된다고. 어? 네가 잘못한 거지 왜 아빠가 잘못한 거야? 그러면 이 아빠는 무엇의 아빠예요? 조건적 율법의 아빠야. 율법대로 하면 누구 잘못이요? 딸 잘못이지. 근데 딸은 자기가 엄두가 안 나. 500만 원을 어떻게 물어내? 지가 알바를 할 거야, 뭐를 할 거야. 그러니까 아빠가 뒤집어 써달라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억지를 부르고 아빠 잘못이.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 그 불쌍한 그 우리 귀여운 내 딸을 보고 네 잘못이다 그럴 수
그러면 안 되지. 왜? 책임을 지어봐야 걔는 물러낼 수 있어요, 없어? 물러낼 수 없지. 그럼 이 아빠는 어떻게 돼? 맞아. 네 말이 맞아. 아빠가 참 맞아. 아빠가 안 씌워줘야 되는데, 씌워줘가지고, 아빠가 이게, 이렇게, 아빠가 잘못한 거야. 아빠가 안고 등을 두드려주고, 괜찮아. 아빠가 잘못한 거야. 이게 반어법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진짜로 사랑한다면, 반어법을 써야 돼요? 안 써야 돼? 반어법을 써서 표현해야 된다니까. 네. 괜찮아. 아빠가 참 못해. 그러더니, 이거. 하고 이제, 진정이 되는 거예요. 진정이 되면서 나중에, 울음을 거치고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아빠가 잘못한 거라고 그래줘서 고맙대. 하나님은 우리의 반응이 그렇게 나오기를 바라고 계셔. 그러면 앞으로 상관없어 아무렇게나 떨어뜨려도 괜찮겠네 그러지 말고. 그래놓고 고마워 그래놓고 사실은 내가 잘못한 거야. 그거를 회개라고 그래. 아빠의 사랑, 그 무조건적 사랑을 체험하면 자기 잘못이란 것을 스스로 왜? 자기 잘못에 대한 아무런 형벌이 있어 없어? 없고 그렇게 잘못해도 사랑해주는 아빠 무조건적 사랑을 깨달아야 회개라는 것이 나온다. 그치? 예. 회개 안 하면 용서 안 해준다. 그런 회개는 회개 아니에요. 그런 건 조건적 회개지. 그렇죠? 그래서 회개는 두 가지가 있어. 조건적 회개가 있고, 뭐예요? 무조건적 회개. 지금은 교인들이 이 두 다른 회개를 구별을 못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사복음서에는 하나님이 병자를 고쳐주고, 죄를 사해주고, 다 이래도 예수님은 절대로 회개라는 조건을 붙이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구원에 회개라는 조건은 없다. 라는 책을 썼다가 혼났어요. 제가 안 시켜 있을 때, 아시겠죠? 네. 이제,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결국, 떠날 수밖에, 아직 교회 떠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여러분, 자, 반어법,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네. 사랑, 지극한 사랑이 있어야만, 반어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랑 없는데 반어법 사용하면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로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어. 그렇죠. 그거를 하나님이 열 번씩이나 해도, 그렇죠. 열 번씩이나. 하나님 좀 쪼다 같지 않아요? 단번에 해치우지. 그렇죠. 열 번을 반복한다고. 네. 결국 바로는 열 번을 반복해줘도 어떻게 해요?
홍해까지 따라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홍해 물이 쫙 다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바로 같은 그 하나님에 대적하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구원이죠. 그렇죠? 끝까지 노력하셨어. 그러나 바로는 끝까지 거부했어.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런 성경에 있는 미스터리, 그렇죠? 하나님이 어디 바로 마음을 강박하게 했대, 무슨 말입니까? 그게 여러분 마음속에 다 이제 풀리고 이 다음부터 나오는 그런 반어법적 표현. 그 반어법적 표현이란 게 우리에게는 이렇게 탁 이렇게 깨닫기 어려워요. 우리는 자꾸 써놓은 대로 기록된 대로만 옳다고 보는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반어법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꼭 깊이 이해하시고, 또 성경 곳곳에 표현되어 있는 반어법을 발견하시고 깨달으실 때 생기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끝났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나타나 있는 최대의 미스터리,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셨다. 그래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라는 상식선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말씀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나타난 반어법적 표현임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치유받기 위하여 우리에게 생기가 필요하고 그 생기, 그의 본질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고 그 무조건적 사랑의 가장 강력한 표현 방법이 반어법적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 표현 속에, 반어법적 표현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상식선을 넘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 생기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